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풀이 하나 하는데, 우리 지금 복 2차 시계 인수분해 강의하고 있잖아. 자, 복 2차 시계 인수분해인데요,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2창을 1창으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면은 굿굿굿. 맞아요? 그런 문제풀이 간결하게 끝나는 게 있었고, 이 치환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게 힘들 때, 그게 안될 때에는요, 뭐 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변형한다. 어떻게 해요? 가운데항을 개무시한 다음에 변형해서 보상한 결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형태가 되도록 변형을 잘해서 인수분해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거는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요 조금 더한 걸음 더 나가서 인수분해 아직 복소수는 안 배웠는데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복소수의 인수분해까지가 이해가 잘안 되는 학생들은 복소수 편좀 이따 배우니까 복소수 편 공부한 다음에 이해해도 좋아. 알겠어요? 됐어. 자, 출발해 봅시다. A111에 A번이야. 이 A번이 뭐냐면은요, 복이차식의 인수분해는 맞는데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가능한 인수분해다. 그쵸? 볼까? 자, 다음 x의 4승, x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다음에마다 마이너스 3이 있어서요.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이것을 개수가 다음 범위에 있도록 인수분해하여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는 자 거기 있던 1번은 됐을까? 1번은 네. 유리수 개수까지 인수분해해라. 2번은 실개수까지요. 실수인 개수까지 인수분해해봐라. 세 번째로요. 복소수 범위까지요. 복소수 범위까지 한번 인수분해해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자, 보통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요, 너희들 별 말이 없으면요, 유리개수 범위까지요, 여기까지 인수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별 말이 없다면 유리개수 범위까지 인수분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 갔죠?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중에 이퀄 0 이런 방정식을 풀 때요, 실근을 구하고 싶거나 허근도 구하고 싶어, 실근 허근 구하고 싶으면 좀더 나아가서요, 실개수 범위 또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것도 당연히 할줄 알아야겠어. 그렇죠? 별 말이 없으면 유리 개수까지요. 이렇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다 유리수잖아.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해주면 돼요. 별 말이 없으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좀더 길게 나가서 막 개수가 루트가 들어가거나 숫자들 루트가 들어가는 실수 범위까지요. 또는 아직 안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i가 들어간 허수의 범위까지도 인수분해 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까지에서 이퀄 0 하면 실근을 구할 수 있고요. 방정식 입장에서는요. 이퀄 0 하면 허근까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아직 몰라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적어는 놓으세요. 적어는 놓고요. 앞으로 잘 봐. 앞으로 어떤 다항식을 당분간 표시. 자, 복소수 개수까지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주면 반드시 뭐야? 모든 다항식이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요. 그 인수분해에 대한 항들이 다 1차의 곱으로 잘게 쪼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다면.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자 주어진 문제 풀러 갑시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복 2차식의 분해 공복복 2차식의 인수분해 공부하고 있잖아. 봐요. 다시 돌아와서 4창, 2창, 상수항 복 2차식이야. 복 2차식이니까요.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까요? 여기서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해 보면 치환하는 순간에 x4창은 t제곱 2창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t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돼서요. 요거는 3, 1은 3, 2부로 마이너스 2 손쉽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러한 형태, 요러한 복이차식은요. 아까 이론 강의에서 첫 번째 내용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 되더라 이거야. 그쵸? 됐나? 따라서 인수분해 tt 3, 1은 3 큰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얘는요. 예.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 미쳤어요. t 마이너스 3 닮아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렇죠? 됐어.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 되면 땡큐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로 멈추면 안 되죠. 왜요? T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치환 설정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X로 돌려야 돼요. X로 돌려주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인수분해 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잘 안 되잖아. 보통 상식선에서 그쵸? 얘도 안 되겠고 따라서요 1번 정답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봐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싹 이렇게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돼 인수분해가. 그리고 보통 인수분해 하라면요 여기까지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달러. 자 근데 끝났는데 자 이제 2번이죠.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고 싶어요. 실수 범위까지요. 잘 봐. 실수 범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배우고 있지만 요 뒤에 이제 복소수 배우고 방정식 부등식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equal 0 이렇게 처리했을 때요 이 방정식을 풀려면은요 예를 들어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쪼개는데 실근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잘 봐. 어떤 실수를 제곱해 가지고서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왜? 난 이놈이 지금 0 되게 하는 값을 알고 싶거든. 0 되게 하는 값 equal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0 되게 하는 값을 알고 싶으니까 x제곱이 3이 될 수 있겠냐고.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가능하죠? 가능하잖아. 잘 봐요. 따라 얘는요 루트 3 나중에 우리 중3 때 배웠었나요? 이 2차 방정식 근을 알고 있으면요 인수분해 가능한 거죠. 거꾸로 그쵸? 그거는 나중에 2차 방정식 근의 작성가 사도록 하고요 방정식가 사도록 하고 요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 루트 3의 제곱이 3 아닌가? 루트 3의 제곱이 3이죠 그쵸? 됐어요. 따라서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끄집어낸 다음에 봐요.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이니까 잘 봐. 앞에 것 마이너스 뒤에 것 앞에 것 플러스 뒤에 것 하고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또 더 잘게 2차를 1차 1차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실계수 범위까지요. 두 번째 정답. 만약에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해봐라. 실계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근을 건져낼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약에 이퀄 0이 있다고 하면 몇 차 방정식이야? 아까 애초부터 이퀄 0 계속 달았다고 하면 4차 방정식이 되겠고 4차 방정식의 실근은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0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저 4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V쌤이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더 이상 고차 방정식 부등식 처리할 수가 없어. 고차 방정식 손을 못 대. 차수를 다운시키지 못하잖아. 지금 1차 1차 2차로 4차를 다운했다. 1차 1차 2차로 4차를 다운했다. 그렇게 다운한 결과 얘가 0이거나 나중에 방정식 이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할 때 x가 루트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건 아직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근은 두 개가 등장해요. 이렇게 실계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면 이 빨간색까지 올 수 있어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다음 아직은 안 배워서 아직은 여기 아직 안 돼 있으면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됐어도 좋아. 그런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면은요 이제 무조건 실근 그 다음에 허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실근 허근 합쳐서 항상 다항식의 차수 방정식의 차수와 근의 개수를 일치시켜 허근까지 들어가면은 4차 방정식이면요 실근 허근 합쳐가지고 네 개가 등장하게 된다. 방정식 가서 또 얘기해. 3차 방정식이면요 실근 허근 합쳐가지고 세 개 2차 방정식이면요 두 개 이렇게 방정식의 차수와 근의 개수가 일치된다 이거야. 그렇죠? 실근 허근 합쳐서 따라서 허근까지 얘기하면요 4차식은 무조건 1차식 몇 개? 네 개의 곱으로 4차니까 당연히 1차식 몇 개? 네 개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여기 있던 x제곱 플러스 1이요 이것도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몰라도 좋은데 잘 들어라. 얘는요 x제곱 플러스 1은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이 방정식의 근을 알면 거꾸로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알 수도 있지만 근을 알면 거꾸로 인수분해도 가능해진다 이거잖아. 그렇죠? 넘겨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아직은 안 배웠다만 뿔마 루트 마이너스 뿔마 i요 x는 뿔마 i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0 되죠. 마이너스 i를 넣어주면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여전히 1이니까 0 돼요. 따라서 요놈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액마루 3 액뿔루 3 다음이 얼마죠? 얘는요 예, x 마이너스 i x 플러스 i 이퀄 0이라고 봐준다면은요 이런 i라고 하는 허근과 마이너스 i라고 하는 허근이 더 등장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 부분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셔야겠다고. 알겠어요? 됐어.
자, 잠깐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요. 지금 사실은 보기차 식의 인수분해 1번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때 문제 풀이한 거야. 사실은 노란색에서 끝나면 되는 거라고 알겠냐? 근데 선생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통은 이렇게 유리 개수까지 어디까지? 아까 3이었었죠? 네, 이렇게 유리 개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문제의 요구사항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요거 실근 가능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3 얘는요 아까처럼 루트 3의 제곱 가능해서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앞에 것 더하기 뒤에 것 여기까지 쪼개주면은요 실개수 범위까지 인수분해가 된 거고 하나 더 허근까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사실은요 여기 플러스는요 뭐요? 플러스 1이었었죠 아까에 예. 마이너스 i의 제곱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까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1을요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줄 수만 있다면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앞에 것 더하기 뒤에 것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알겠냐? 됐어? 이건 나중에 이러한 방정식 또는 이러한 방정식 이퀄령 이거의 근을 알면은요 인수분해 가능하다. 아까처럼 또 요놈아의 이거의 근을 알면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거꾸로 가는 거를 공부한다면 더 쉬워질 거야. 됐습니까? 1달러. 그래서 이번 강의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좀 이게 이쪽이 좀 공부가 안 되나 생각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인데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지워버려 알겠냐? 적어놓고 넘어간 다음에 복소도 공부한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요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다 그죠? 아주 간단히 끝난다. 다음에 요렇게 요놈이 이퀄 0의 입장에서 실근 갖는 게 있다면은요 우리 루트 3의 제곱 형태로 바꿔서 실개수 범위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별 말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더 요구사항 있으면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고 아직은 안 변한 학생이 있겠지만 복소수 범위까지 허수 단위까지 인수분해가 되면요 모든 항들이 다 이렇게 1차식들의 곱으로 쪼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일단은 적어두도록 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